신문 지상을 보게 되면 방송에 연일 계속 터지는 사건 사고 가운데 항상 돈 문제에 계속해서 사건에 휘말리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뿐 아니고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층들이 이 돈에 연루되어서 그들은 불명예스럽게 역사의 대안길에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데 한순간에 무너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탐심이라는 것은 자꾸 무엇인가는 남의 것을 채우고 싶어합니다. 이 탐심은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 탐심의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것이냐면 왜 탐심이 들어올까요? 현재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이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싶고, 계속해서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잘 되고 싶어 합니다.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망시킨 적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그들은 죄악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오늘 이 탐심은 성경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내년에 이제 한 해를 또 시작하면서 내가 벌고 싶은데 벌리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탐심을 버리면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깨집니까? 불만족스러우니까. 상대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망으로 가다 보니까 급기야는 두 사람이 갈라져 버립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해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 내 마음에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지적하시냐면 그게 우상 숭배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 6장 18절과 그리고 19절 말씀과 여호수아 7장 15절 말씀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리고에 있는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친 것이다.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의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서 구별하셨다 그랬습니다. 네것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리품. 그런데 여기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에 있는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구별된 이 물건을 도둑질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여호수아 7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간이 하나님께서 도둑질했을 때이 사건을 가리켜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 여기서 망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망령이라는 말은 한글에 보게 되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어떤 말씀을 쓰고 있냐면 따라하세요. 네발라, 네발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발라. 이 네발라라는 의미가 뭘까요?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물건 훔쳤는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도다. 그랬더니 히브리어 원문에는 네발라 했다. 이것이 전혀 상황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7절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남자한테 끌려 들어가서 강간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도다. 이 말이 네발라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것을 내가 훔쳤더니 하나님께서는 너 간음했다 그 얘기입니다. 음행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는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바칠 것을 훔쳤더니 너 네발라 했다 이 말은 다른 여자, 자기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를 강간할 때 이 내용이 네발라입니다. 또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신명기 22장 21절에 보게 되면 처녀가 처녀의 표적이 없을 때 성경 강조합니다. 창기 행동을 행하였으므로 악을 행하였도다. 이 말이 네발라입니다. 계속해서 성적인 타락, 성적인 죄악을 얘기할 때 네발라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무슨 것과 연결되냐면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훔쳤는데 이 사건은 단순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훔친 사건이 아니고 너는 더러운 음행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또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19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성경 말씀은 부정한 음행을 했을 때 성경 강조인데 여기도 망령된 일을 행하였도다. 이 성적 관계, 망령된 일을 했는데 너 네발라 했다. 간음, 음행. 그리고 사사기 20장 6절 말씀을 보면 여기도 같은 타락한 성적 행위는 네발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망령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를 도둑질하고 하나님께서 훔칠 때 네발라, 성적으로 타락한 행위를 했을 때 네발라. 여기서 특징은 내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를 강간을 할 때, 겁탈을 할 때 이것을 네발라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일, 망령된 일,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기록된 내용을 보면 사무엘하 13장 사무엘하 13장 12절에도 보면 다윗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암논 아들이 있었고 베달은 누이가 있었는데 다말이라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 이복 다시 말해서 베달은 오빠 되는 이 암논이 베달은 누이 다말을 연애하다가 겁탈을 합니다. 그때 이 다말이 하는 말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도다. 여기 또 네발라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성적인 이런 죄를 지었을 때 네발라가 계속 등장하는데 이것은 어디하고 동일시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바칠 것을 바치지 않고 도둑질했을 때 네발라 너는 영적인 것을 말하겠죠. 너는 간음한 사람이다. 음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면 예레미야서 29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여기도 동일하게 남의 이웃의 아내를 간음했을 때 이것을 가리켜 너는 부끄러운 일을 행했으므로 이것을 네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네발라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탐심이라는 게 나오죠.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출애굽기 2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십계명 가운데 열 번째 하신 말씀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했는데, 지금까지 계속되는 범죄는 전부 남의 것을 탐내다가 죄를 짓게 되고 폐가 망신당하게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지도층을 보세요. 내 것이 아닌데 억지로 내 것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왜 현재 너에게 있는 것에 대한 감사는 없느냐? 대개가 왜 원망하고 불평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반면에 내게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는 별로 없어요. 대신에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여기다 불평, 원망만 각가정에 쏟아집니다. 예를 들면 남편을 바라볼 때 100가지면 100가지 다 그 사람이 나쁜 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나는 허물투성인데 반대로 내가 바라보는 상대들은 전부가 완벽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한 감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가 가정에 돈이 부족하면 돈이 없다는 데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에 관해서 왜 현재 너는 그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느냐, 자족자족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에게는 탐심이라는 것이 끝없이 끝없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우리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군가요?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우연히 아브라함 되었을까요? 이 사람이 아주 철저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많이 넘어졌습니다.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철저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탐심이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면 창세기 14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의 가족들과 소돔 고모라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네 명의 왕으로부터. 그런데 이 사람이 롯의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붙잡혀갔던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을 다 찾아오고 빼앗겼던 재물들을 다 도로 찾아옵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왕들이 하는 말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돌려보내주고 그 뺏어온 재물들은 네가 다 가져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재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닌 것은 실 한 오락이 끈 하나도 나는 가지지 아니하노라.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나는 내 것 아닌 것은 남의 것이 돼서 나는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축복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 것 아닌 것에 대해서는 탐을 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된 내용이 며칠 두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외워서 한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두 시간 전에 이 말씀은 제가 목회 사전에 처음 전한 내용이에요. 항상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항상 말씀을 하나님 전할 때마다 성경 66권 속에 아직도 모르는 비밀이 너무 많아요. 그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제 속에 내주하신 우리 성령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이 나타나시면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세 번째가 믿음의 은사,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기에 이렇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자신의 집에 318명의 종을 데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엄청난 재벌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부인 사라가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이 사람은 땅 한 평이 없어요. 자기 신의 땅에. 헤브론 사람들이 사라가 묻힐 땅을 한 평도 아브라함에게는 없다 보니 무상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돈을 줄 테니 그 땅을 파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헤브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냥 주겠다고 말합니다. 무상으로 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내가 돈을 주지 않는 그 땅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대가를 끝까지 지불하고 그 땅을 사서 자신의 부인을 거기에 매장을 합니다. 이 사실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보냐면 전혀 이 사람은 자신의 것이 아니면 탐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신의 것으로 땅 한 평을 살려면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고 그는 가져왔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돼요. 돈 벌려고 아둥바둥 해보세요. 돈 벌리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물권의 능력을 준 사람이 있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그래요. 재물 얻을 능. 물권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 이 물권이 아내에게 와 있으면 남편을 통해서라도 재물의 복이 올 것이고 스라의 자녀를 통해서도 그 어머니가 물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이 물권 가진 사람이 집에 있다 보니 같이 있다 보니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구약에 나타나는 노예로 팔려갔던 17세의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갔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간 그 집이 어떤 집인가요? 시비대장 보디발 집입니다. 이 시비대장이란 말은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애굽 나라의 바로왕 다 밑에 소열이에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자인이 부귀영화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지라.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우상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집에 들어가면서 복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도행전 20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이 사람은 물욕이 없어요. 누구에게 그것을 탐을 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탐심을 가지면 반드시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설령 당장은 돈을 몇 푼을 손에 쥐었다 할지라도 결과가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 우린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은 지도층을 보면서 아마 우린 직접 그 사실을 눈으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사회 지도층 사람들이 보면 이 탐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권력욕, 그리고 물욕, 맹예욕,
내 분수에 맞지 않는 현재 주어진 내 생활에 만족하지 못할 때 이런 비극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행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 주어진 그 생활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사해라. 그 생활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시는 분은 또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세요. 역시 바울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서셨던 바울, 지금도 2000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의 역사 속에 바울 같은 주의 종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남긴 그 업적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거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위대한 하나님 일을 했던 종이 바울인데 이 사람에게 병이 있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는 너를 찌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질병이었는지 학설에 의하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학설은 만성 두통, 어떤 학설은 눈의 안질, 또 유력한 학설 가운데 하나가 간질병입니다. 이 사람은 만성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아마 그 질병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바울이 예수님께 기도를 합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내가 세 번을 기도했다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기도가 아니라 간구했다 있습니다. 처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냐면 내 육체의 이 고통의 가시를 좀 뽑아달라고. 다시 말해서 질병을 좀 치료해 주세요. 당연히 우리 주님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가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족하다. 너에게는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한테 족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더 이상 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질병이 와 있는데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시면서 질병이 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건 족하다.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면서 얼마나 건강하게 일을 시키시면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자고 하지 않기 위해서 자고가 뭡니까? 스스로 자 높을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잘난 척하지 않기 위해서 너 자칫하면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너 교만해질 수 있어. 그래서 너는 너 육체의 이 가시 때문에 너는 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너는 널 겸손하게 주님 일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고쳐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주신 족하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이 너에게 준 거기까지의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지금 어떤 환경이든지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가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타락한 천사가 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가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자가 성경 강조하기를 내가 하나님 뭇별 위에 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 타락한 천사가 사단 마귀입니다. 악령인데 이 악한 영이 하나님 자리를 넘봐요. 이게 탐심이에요. 올라갈 수 없는 자리를 넘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이라는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꿈이요 마치 하나의 물거품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활에 만족할 수 있는 그 생활 속에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사야 14장 14절에 이 타락한 천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타락한 천사, 하나님이 지은 천사예요. 히브리서 1장 7절과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자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탐심은 결국은 이 사탄, 타락한 천사는 땅으로 내쫓겨버립니다. 땅으로 내려온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계시록 12장 9절은 이 뱀을 가리켜 사단마귀라고 그래요. 12장 9절에 보면 사단마귀가 아담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아담 하와 유혹했을 때에 아담 하와가 뱀이 하는 선악과를 먹어라 했을 때왜 먹었을까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무슨 말에 먹었냐면 하나님 같이 된다 이 말이 먹었어요. 아담 하와에게도 높아지고 싶은 탐심이 있어요. 타락한 천사도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은 탐심 때문에 그는 사탄 마귀가 되어서 있다고 내쫓겼고, 아담 하와 에덴 동산 왜 잃어버리냐면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추방시킵니다. 내쫓아버립니다. 혹이 시간에 사는 성도들은 여러분 가정이 에덴의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낙원의 가정, 파라다이스. 그런데 언제 불행이 닥치느냐면 높아지려고 할 때.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높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 스스로 올라가다 보면 반드시 떨어집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오늘 아간의 이야기를 또 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26절에 보면 하나님 것을 탐을 냈던 이 아간은 그 가족들까지 아골 골짜기에서 돌무더기로 매장시킵니다. 우린 내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탐심의 마음을 집어넣는 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질 때내것 아닌데 자꾸만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갖고 싶어하고 이것이 죄가 들어갈 때 여기 누가 틈타느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유다는 이 돈에 환장한 사람입니다. 돈 되는 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까지 팔을 정도로 이 사람은 돈에 완전히 혈안이 됐던 사람인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마귀가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쫓아가는 자 되지 말고 돈이 나를 따라오는 자가 되십시오. 돈을 지배하는 자가 되세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돈의 노예란 말입니다. 돈은 내가 다스리고 내가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셔야 돼요. 그 권세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돈의 욕심을 집어넣었더니 탐심을 집어넣었더니 이것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짓을 마귀가 시켰어요. 그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죽였냐면 가룟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했던 자가 누구냐?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단, 마귀였다는 사실. 눈으로 드러나는 자는 가룟 유다인데, 한 가지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그 일을 돈에 탐심 가지고 악을 행했는데 알고 봤더니 보이지 않는 배후에 영적 존재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사단마귀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자꾸만 세상에 가지지 못한 데 대한 이런 불만이 들어가는 기도에서 내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로 바꾸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년에는 감사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병이 치료돼요. 감사하면 환경이 윤택해집니다. 감사하면 가정에 웃음이 옵니다. 그러나 불평하면 가정이 시끄럽게 싸우게 되고 다툽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따라하세요.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지라.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는데 예수님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고난 당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도록 만들었던 이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를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질 않아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 매달아 자살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속에 들어와 있던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도 집어넣었던 마귀, 그리고 27절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는데 사단이 끝까지 이 가룟 유다를 살려주질 않습니다. 그 속에서 생각을 자꾸 지배를 해요. 넌 죽어야 돼. 너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양심의 심한 가책을 계속 집어넣었을 겁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들은 스스로 목 매달아 자살해버립니다. 스스로 목숨 끊어버립니다. 여기 누가 생각을 집어넣었을까요? 가룟 유다 머리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궤를 맡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비상한데 생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 탐심의 마음이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탐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감춰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사단이 너 마음에 가득하고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왜 감추었을까요? 탐심 때문에. 그랬더니 이 사람 죽어버립니다. 부부가 같이 죽습니다. 1년에 우리는 이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 장면들을 쭉 보면서 상당히 우리한테는 심각하게 와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이런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내년에 정말 새롭게 제가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소개되는 말씀이 그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박국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말씀이 보게 되면 3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게 먹을 것 하나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는 하박국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는 내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만이 내 위로가 되시고 그분만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그분만이 내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계속해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이 이어지는 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 같게 하시고 나를 나로 높은 곳에 다니시게 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은 비참하지만 내 하나님은 내 발을 사슴 같게 하신다는 것은 사슴은 말이죠 얼마나 천진난만하게 뛰는지 몰라요. 그리고 높은 곳으로 뛰어넘어갑니다. 낭떠러지 낭떠러지 연결시켜서 넘어가요.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이 사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나를 나의 발을 하나님께서는 사슴같게 하시고 나를 하여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나는 하나님 이 하박국의 기자처럼 나는 내 생활이 무성하지도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어요. 감람나무에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 소출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있었는데 소가 없어요. 그럴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 같게 하시고 나도 이렇게 뛸 때가 있을 것이라는 그리고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도 반드시 밑바닥 인생이 아니라 언젠가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내 하나님 내게도 그런 날은 올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처절한 환난 속에서 감사로 노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사 노래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자를 찾았다 그럽니다. 그 자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성경에서 어느 곳을 보아도 이 다윗 외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 다윗 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편 57편 1절 7절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에서 불시험 가운데에서 지은 시입니다. 이 사람이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재앙들이라고 있어요. 재앙,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재앙들이란 말은 한두 가지 재앙이 아닌 복수로 기록된 것은 많은 재앙들이 이 다윗에게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시편 57편 7절에 여기서 4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4절 내용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성령 감동합니다. 불 속에 누워있다 그랬습니다. 불 속에 누워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방이 불바다예요. 시험입니다. 이 불을 가리켜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시련하려 곧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불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속수무책입니다.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불 중에 누워있다 그랬습니다. 누워있다는 것은 나는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여기서 절망해야 될 텐데 이런 처절한 환경에서 이 사람이 뭐라 고백합니까? 시편 57편 7절에 이 사람은 오히려 노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이 불시험 속에서 노래하는 사람 다윗입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그 자리 불평보다는 하는 분명한 뜻이 계실 거야. 하박국의 고백처럼 내 발을 사슴 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우리 하나님,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원에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고백하던 이 다윗은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은 새날이 밝아오는 시간입니다. 이 어둠의 밤이 지나면 반드시 내게도 새벽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7편 9절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지금 불시험 속에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그리고 고백하기를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세우시죠. 여기서 그러면 악을 골짜기에 매장되어버린 이 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절망입니다. 여기서 끝났습니까? 악을 골짜기에 이제 아간이 가족들과 함께 매장된 이 악을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인가요? 탐심의 골짜기, 그것으로 인해서 죽은 저주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는 이 세상은 마치 악을 골짜기에서 살아가는, 그늘진 곳에 살아가는 탐심 가운데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 말씀해 보면,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전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며, 이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탐심의 죄를 지은 그곳에 사망이 있고 온갖 죄 가운데 오늘 우리는 날마다 높아지기 원했고 남의 것을 탐을 내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데는 원망과 불평 때문에 늘 죄를 짓고 살던 내가, 이 악을 골짜기에 내가 저주받고 죽어야 될 내 죄인이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십니다. 이 소망의 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양을 잡아서, 성경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문 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문에 발라라는 것입니다. 문 사방에다가 피를 발라라. 무슨 피? 양의 피. 그러면 사실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기서 이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는데 이 양을 가리켜 유월절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 양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 문에다가 피 발랐어요. 예수 피. 복음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문에다가 피를 발랐더니 요한 1서 1장 7절에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문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저주의 노예의 문이 변해서 자유자의 문이 되었고, 이 문에 들어가는 자마다 다 자유해지는 거예요. 절망의 문이 변해서 소망문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보면 따라하세요.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문이시라 그래요. 그 문은 어떤 문입니까? 예수님이 문이라면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저주가 없어요. 그 문으로 들어간 자는 소망이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영생이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구원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악월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주신다는 말씀은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탐심 가운데 죽어가는 사망과 저주 가운데 악월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드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소망의 문이니 내 안에 들어오라 이겁니다. 들어오면 악월 골짜기 너 탐심의 죄를 짓고 살았던 저주받은 인생이 사망 가운데 있던 인생이 너는 완전히 소망의 인생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안에만 있으면 그 집안에 누가 있는지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말씀은 하나님 책임지세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 떠나지 말고 비록 환경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하나님 자녀이며 나는 소망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네발라의 죄를 지었던 나지만 온갖 세상 가늠하고 살았던 더러운 세상 끝하고 짝하고 살았던 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악울 골짜기 내가 죽을 인생이 소망이 문대신 예수를 만나서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예수부터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천국의 자녀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다 접어버리고 내년에는 소망의 문 되시는 예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